야생 동물을 좀 보기 좀 보고 싶네. 보고는 싶어요. 아직 우리가 못 봤죠? 못 봤지. 아직 못 봤지. 아, 내일 애니멀북. 아, 내일 애니멀북. 두 마리는 찍을 것 같아요. 확보. 아, 그러네. 맞다, 맞다, 맞다. 있었지? 저희가 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보시고요. 앞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. 애니멀북이라는데요. 캐나다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많대요. 예? 근데 우리가 동물을 발견했을 때 일곱 마리 이상 도장 찍으면 보온 하나 들어준다는데요. 라츠벨리. 내일 라츠벨리라고 거기 가는 곳이 라츠벨리인데 곰이 엄청 많대요. 아, 많다고? 네, 자주 나온대. 그러면 내일 볼 수 있겠네, 만날 수 있겠네. 시간. 내일 무릎 보호대 챙겨가고 스틱 챙기고. 와. 뭐가 챙겨야 되는 거 있어? 스틱 챙겼어요. 나는 안 챙겼어. 챙겼어요. 아, 챙겼지. 왜 안 챙겼어요? 나는 필요. 난... 챙기지. 나는 필요 없지. 챙겼다고? 내리막 있다며. 야, 내가... 야 오르막이. 나는 있으면... 안 챙기면 그거 안 한다며. 네? 누가요? 사나이로 태어나서 남자가 무슨 폴대야? 좋아. 이럴 때는 힘을 못 써요. 힘이 없어, 이렇게. 와, 야, 우리는 아저씨거든. 네. 할아버지 아니야. 네. 할아버지라면 나도 이해해. 네. 근데 아저씨라면 아직까지는 그게, 야, 자존심이 있잖아, 우리 남자는. 일단 내가 경사를 볼게요, 그러면요. 빌려드릴 수 있어요. 아니야, 네. 나는 무조건 안 쓸 거야. 진짜? 안 쓸 거예요? 아, 근데 큰일 났다. 내 무릎에 지금 아킬레스가 안 좋은데. 큰일 났네. 어디가 좋아? 근데 아프면 얘기해. 허리도 안 좋고. 맞지, 맞지. 그거는. 쉬면서 가자고. 네.